기본교육과정 4회 하겠습니다. 기본교육과정 4회 어떤 게 시험에 잘 나오는가. 최근 기본교육과정 4회에서 꾸준히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죠. 기본교육과정 4회를 공부하고 이제 이게 초과정하고 어떤 좀 헷갈리는 부분 있잖아요. 그것들을 같이 하겠습니다. 기본교육과정 4회를 보시면 선생님 보면 그 맨 처음에 보십시오. 로드맵 0페이지 나와 있죠. 선생님 보면 성격, 목표,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 교수 학습 및 평가, 평가가 있는데 얘는 주로 무엇이 시험에 잘 나오냐면 교수 학습 및 평가가 시험에 잘 나오죠. 선생님 우리 좀 전에 초과정에서는요. 내용 선정 및 조직이나 평가 내용이 잘 나왔잖아요. 얘는 이제 교수 학습 및 평가 쪽이 굉장히 시험에 출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되는가 이제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데 같이 봐야 되는데 일단 선생님 제가 뭘 해놨냐면 거기에 교수학습 및 평가에 제시된 특수교육학 관련 용어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선생님들 특수교육학이 나올 때 교육과정 같이 연관된 문제를 하더라도 항상 교육과정 문제 하나 나온다면 전공문제 같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제시된 용어들은 선생님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얘들에게 기본 생활 습관을 형성하려면 어떤 기법이 효과적일까요? 행동 연수라든가 모델링이나 이런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모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식은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시겠죠?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장애와 항상 관련지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한번 제가 쭉 모아보니까 맨 위에 뭐 학습장애라든가 자폐성 지체 있습니까? 이런 장애가 쭉 나와 있어서 한번 표로 만들어 본 것들이에요. 그럼 저와 같이 공부하는 것은 뭘 공부하냐면 교육 과정 있죠. 교육 과정 자체를 저하고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그럼 넘겨서 1페이지 보십시오. 1페이지를 보시면 그 1페이지에 이제 사회 1번 성격 있습니까? 성격. 그리고 오른쪽에 목표가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죠. 성격, 목표가 쭉 나와 있는데 이제 선생님 기본 교육 과정이라는 것은 원래 우리가 공통하고 뭐가 있습니까? 선택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거 말고 또 다른 뭐가 필요해요. 기본 교육 과정이 필요하겠죠. 장애 정도에 따라서 이걸 보는데 이 왜 제가 초과정을 먼저 했었냐면 중복되는 용어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럼 그런 것들을 초과정에서 이미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기본 베이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이 훨씬 더 쉬워집니다. 자, 기본 교육 과정 봅시다. 기본교육과정 사회과는 학생들의 생활 연령에 적합한 사회 문화적 경험을 다양하고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무엇을 길러주는 거야? 민주시민의 자질이란 말 있습니까? 민주시민의 자질. 그리고 능동적인 사회 구성으로서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교과이다. 민주시민의 자질이에요. 선생님 그럼 우리 민주시민의 자질을 길러주기 위해서 또 기초가 되는 세 가지가 뭐죠? 지식, 기능, 태도 맞습니까? 그것도 그 밑에 보십시오. 밑에 두 번째 줄을 가보면 사회과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뭐뭐뭐 지식, 기능, 가치, 태도를 갖추고 시민으로서의 갖는 권리를 향유하며 행복한 미래의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역량이 있으면 중요합니다. 역량. 그 역량을 공부할 때 사회는 이 역량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하면 돼요. 그 역량 파트가 무엇과 관련되냐면 오른쪽에 보면 선생님 사회과에 교과 목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교과 목표에 가로 1번, 2번, 3번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것과 서로 접목이 됩니다. 자, 먼저 그러면 왼쪽 사회를 보십시오. 사회 역량. 자, 제일 먼저 무슨 역량? 자율 생활 역량이라고 있습니까? 기본 생활 습관과 자기 옹호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자율적으로 무엇 관리한다. 자율생활 역량. 그 다음에 대인관계 역량. 사회적 도덕적 인성을 바탕으로 여러 사람들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한다는 말 있습니까? 사회적 관계야에 사회적 관계. 사회적 관계를 형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무엇? 기술과 무엇?
능력이란 말 있습니까? 선생님,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기술, 사회적 능력이라고 공부를 하죠. 그 다음에 사회 참여 역량, 사회 현상에 관한 관심을 갖고 다양한 삶 맥락에서 사회문화적 경험과 경제활동을 통해 공동체 의식과 역사문화적 소양을 갖추어서 능동적 사회 구성으로서 삶을 실천하는 능력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역량이 있습니까? 자율생활, 그 다음에 대인관계, 그 다음에 사회 참여가 있죠. 요것을 또 사회과에 무엇과 서로 접목시켜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목표뿐만 아니라 선생님들 무엇과 이게 영역과도 많이 관련될까 안 될까? 관련되는 겁니다. 일단은 선생님들 이거 목표 쪽을 먼저 가볼까? 목표. 목표를 가보면 오른쪽 교과 목표 있습니까? 교과 목표. 기본 교육 과정 사회과 맨 위에 선생님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민주, 시민, 지식, 기능, 가치, 태도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가로 1번, 2번, 3번. 자, 방금 전에 봤던 똑같은 말 또 나와 있어요. 그럼 가로 1번에서는 어디에 딱 빈칸을 뚫어놓으면 될까요? 자율 생활 역량 있습니까? 가로 2번은요? 똑같죠? 대인 관계 역량. 가로 3번은요? 사회 참여 역량이라고 있습니까? 선생님,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무엇과 연관된다, 이제? 내용 체계 영역과 관련됩니다. 영역. 다시 왼쪽에 사회과의 성격을 보시면요. 자, 네 번째 문단에 보십시오. 네 번째 줄. 내용 영역이란 말 보여요? 자율적, 주체적인 삶을 추구하는 무엇? 나의 삶이라고 되어 있죠. 사회 도덕적 인성을 갖추고 타인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무엇? 관계의 삶. 삶의 터전을 알고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역사문화적 소양을 갖추어서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무엇? 시민의 삶이라고 선생님 제시가 되어 있죠. 선생님, 그러면 방금 봤던 이 부분은 어디에 그대로 하실펴면 되냐면 바로 그 옆에 학교 급별 목표 있습니까? 학교 급별 목표에 초등학교 있잖아요. 초등학교. 초등학교 보시면 일단 제일 처음에 무엇을 형성하고 기본 생활 습관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선생님, 초등 사회에는 기본 생활 습관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없었죠? 그 이유가 있어요. 기본 사회에는 지리,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뭐가 짬뽕되어 있을까? 도덕이 짬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뭐가 나와요? 기본 생활 습관이 나오는 거예요. 기본 생활 습관. 형성해서, 관계 이해해서, 현상, 관심, 지역사회에 뭐한다? 참여한다. 자, 1번. 자조기술을 형성하고 자기결정 생활 습관을 기른다. 이게 영역이 뭐가 되죠? 나의 삶 맞습니까? 주변 사람과 함께 어울려 지내는 태도와 자세. 관계의 삶 맞죠?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지역 주변 현상에 대한 관심 갖고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한다. 뭐가 되죠? 시민의 삶이 되는 건 맞습니까? 그럼 결국은 역량과 목표와 내용 영역이 관련성이 있어요? 없어요? 관련성 있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빈칸 매역으로 묻기 좋은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다섯 번째 문단 있죠. 사회과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 역사, 지리와 같은 전통적인 영역과 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인성 중심의 무엇? 도덕이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 있잖아요. 선생님들. 무슨 교육과정 관점에 따라서 그렇지. 꼭 알고 있어야 돼. 이 특수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기능적 교육과정의 관점에 따라 요소를 선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와있는 선생님들. 내용 요소는 무엇의 구조? 나선형. 그러니까 얘도 반복 심화가 돼야 한대요. 반복 심화가 되겠죠. 그것도 알고 있어야 돼. 나선형. 그 다음에 기능적 교육과정. 빈칸 매역이 준비해야 됩니다. 생활 연령 발달에 따라 탄력적으로 확장되는 삶의 시공간 맥락에서 반복적 경험하고 일반화할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내용 요소의 학습 과정과 결과로서 교과 역량을 성취하고 자 역량의 밑줄 역량 나왔죠? 그럼 이 역량이 있으면 이제 선생님들 그 밑에 기능이란 말이 동그라미 선생님 교과 역량을 더 세분화하면 뭐가 돼야 돼요? 기능 맞죠? 반성적 사고 사회과학적 탐구 창의 합리적 문제 해결 정보 수집 및 활용력 같은 무엇을 가진다? 기능입니다.
이러한 기능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 이건 그러면 이제 내용체계표에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이건 다 사회과에 내용체계에 제시된 것과 연결지어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편적 사회과제는 의미 있는 경험으로 재구성되어서 삶에 반영되더라. 따라서 기본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는 통합적 구성이기 때문에 내용 요소를 통합하고 중요한 말, 타 교과나 비교과하고 뭐하더라? 연계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타 교과나 비교과하고 무엇? 연계한다는 것. 그래서 이거 과거 기출문제에 민속놀이 있죠. 사회과, 민속놀이는 사회과하고 뭐의 연계? 체육과의 연계 있죠. 이게 과거에 기본에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2015 개정에서도 분명히 영역과 타교과의 연계가 설명된 부분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걸 이제 성취 기준 파트에서 공부합니다. 제일 시험에 잘 나온 내용 요소가 뭘까요? 기본 사회에서 화폐입니다. 그럼 화폐는 무슨 교과하고 연계하기 좋을까? 수학과 연계하기 굉장히 쌤 좋아요. 그래서 무슨 교과와 연계되는가 그걸 우리가 공부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성격과 목표 됐나요? 넘겨보십시오. 이제 넘겨보시면 이 페이지에 왼쪽에 이제 내용 책임이 무엇? 성취 기준이 있습니까? 선생님, 성취 기준은 맨 나중에 보겠습니다. 얘도 내용 체계를 보고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으로 가야 돼. 그럼 내용 체계 선생님들 영역, 나의 삶이 있습니까? 핵심 개념이 뭐? 핵심 개념은? 자율성 맞죠? 선생님, 관계의 삶에는 뭐가 있어요? 사회의 도덕적 무엇? 인성. 그 다음에 사회적 능력이잖아요. 능력. 그럼 그 다음에 시민의 삶은 공간과 삶, 역사, 문화, 소양, 민주주의 가치라고 쓰면 되어 있죠. 그럼 이 나의 삶과 관련된 역량이 뭐였죠? 특히 어떤 역량을 강조하다? 나의 삶은 자율생활 역량이잖아요. 그걸 내용체 옆에 딱 적어 놓으십시오. 그럼 그 다음에 관계의 삶은요? 대인관계 역량 맞죠? 시민의 삶은 사회 참여 역량 맞습니까? 이거 공부하다 보면 어제 공부했던 초과정의 역량이 뭐 할까? 그래서 이제 기억도 안 나고 짜증나죠? 그걸 이제 나중에 오늘 이거 수업 마지막 타임에 제가 비교하는 거 있습니다. 그걸 비교할 거예요. 일단은 기본에 충실하면 돼요, 여기서는. 선생님, 그리고 핵심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화된 지식이 있고, 내용 요소 있습니까? 그 옆에 뭐가 있습니까? 기능. 그 기능은 무엇을 세분한 거였죠? 역량을 세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옆에다 우리가 역량을 뭐 하는 거야? 적어놨다, 선생님, 그 말이에요. 자, 일단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이것은. 그리고 뒤로 넘기십시오. 어디 보시냐면 5페이지로 가십시오. 5페이지. 5페이지에서 이제 교수학습 및 뭐가 있습니까? 평가의 방향 나와 있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볼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데 가에 교수학습이 있고 지금 가로 1번 교수학습의 무엇? 방향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2번 교수학습 방법이 있죠. 그리고 넘기면 이제 유의사항에 쭉 나오는데요. 사회는 영역별로 묶으면 정리하기가 쉽습니다. 일단은 가로 1번 교수학습 방향 가 동그라미 1번 2번 3번 되어 있습니까? 자, 1번 보시죠. 2번에 물리적 사회 심리적 환경을 고려해서 어떻게 해라? 무엇과 유사한 환경? 실제 맥락과 유사한 환경이에요. 또 그 밑에 봐봐, 선생님들. 학생이 어디에서 실현할 수 있는? 실제 생활 맥락에서 실현할 수 있는. 자, 다 실제 생활 맥락 유사한 환경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생님, 이런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수업이 뭘까요? 수업 모형이. 사회과. 이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수업 기법. 실제에서 해봐야 돼. 자, 화폐. 교실에서 실제 상황을 꾸며놔야 돼. 그리고 교실 밖에 학교에 또 뭐가 있습니까? 매점 있죠?
매점에서 직접 물건을 구입해야 돼. 자,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뭐 할까요? 지역사회에 가서 뭐 해야 돼? 마트에서 뭐 해? 물건을 직접 사봐야 되겠죠? 이게 지금 실제 맥락과 유사한 환경을 조성해서 실제 생활에서 무엇? 활용하고 실천하는 거 맞습니까? 그런 의도에서 가장 기본 사회과의 시험에 잘 나온 게 뭘까요? 그렇지. 지역사회 중심 교수가 가장 시험에 잘 나옵니다. 오른쪽 나의 동그라미 3번에 시민의 삶이 있습니까? 네. 오른쪽 나의 실민의 삶에서 무슨 교수? 지역사회 중심 교수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일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럼 선생님 이거야. 지역사회 중심 교수가 사회과에서 나오다가 또는 어디서 나올까요? 수학과에 나오다가 왔다 갔다 해요. 공통적으로 둘 다 뭐가 들어있으니까? 화폐가 들어있으니까 둘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선생님 시험을 물어봤습니다. 그럼 최소한 선생님 이거 알고 있어야 돼. 이 지역사회 중심 교수에는 크게 몇 가지가 있습니까? 세 가지가 있죠. 그 세 가지만큼은 꼭 알아둬야 돼. 제일 처음에 지역사회 참조 수업 있어요? 없어요? 지역사회 참조 수업. 그 다음 선생님 뭐가 있습니까? 이제 그렇죠. 지역사회 모의 수업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역사회 모의 수업도 있죠. 그 다음 마지막에 지역사회 중심 교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역사회 중심 교수가 있고 지역사회 모의 수업, 지역사회 무엇? 참조, 지역사회 중심 교수. 물론 순서대로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좋아요? 지역사회 무엇? 뭐가 먼저 나와야 될까요, 선생님들? 참조 수업, 그 다음에 모의 수업, 그 다음에 지역사회 중심 교수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지역사회 모의 수업이 교실 내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참조 수업이 뭘까요? 교실 밖이야.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면 이게 먼저 나와야 돼. 이게 교실이잖아요. 교실. 교실 있죠? 그럼 돈 바꾸기 해야 되겠죠? 이게 무슨 수업이야? 지역사회 무슨 수업? 모의 수업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교실 밖에 학교에 뭐가 있을까? 매점 있잖아, 매점. 거기 가서 직접 해봐야 돼. 이게 뭐할까? 지역사회. 그렇지. 참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학교 밖에 뭐가 있을까? 일상생활. 마트 있죠? 이게 뭐가 될까요? 지역사회 중심 교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겠죠? 이거 혼동하면 안 됩니다. 이거 제일 처음에 지역사회 무슨 수업? 모의 수업이야. 그 다음에 지역사회 참조 수업, 지역사회 중심 교수. 이거 잘 물어보잖아요. 선생님, 그리고 또 초특에서 뭐 물어봤습니까? 뭘 물어봤냐면 현장학습하고 뭐의 공통점? 지역사회 중심 교수의 공통점 물어봤잖아요. 그럼 그냥 무엇 쓰면 될까요? 지역사회 중심 교수의 특징을 쓰면 되겠죠? 굉장히 시험에 잘 나왔던 건데 제일 쓰임 잘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이런 말 있습니까? 지역사회 중심 현장 체험 조사 시사 신문 활용 봉사 추체험 학습 등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성 시사성을 반영할 수 있는 교습법 전략을 활용한단 말 있습니까? 그러면 지역사회 중심 교수나 현장 체험 학습은 가장 공통적인 장점 누구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학생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라는 것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제일 시험에 잘 나왔으니까. 다시 왼쪽에 교수학습 방향에 이제 나를 봅시다. 나에 보면 교과 역량을 바탕으로 이제 직간접적인 경험을 중심으로 교수학습을 계획하는데 나의 삶이 있습니까? 나의 삶에서는 자율적인 생활 태도를 기르라고 그랬죠. 그래서 타인 의존을 최소화하는 경험을 뭐 한다? 반복적으로 제시해라. 관객의 삶은 주변의 다양한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실질적인 경험을 제공해서 무엇을 개발해라? 사회도덕적 인성과 사회적 능력이라고 있습니까? 선생님, 요거 지금 읽어보면 앞에 내용책 옆에서 영역과 핵심 개념 있죠? 요걸 그냥 긴 문장으로 계속 뭐예요? 반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시민의 삶,
시민의 지위로 누릴 수 있는 삶을 통해 경험을 통해 다양한 사회 활동에 모하고 참여하고 공동체 의식을 모하고 함양해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지금 그 다음에 다는 선생님들이 이제 무엇과 관련된 내용일까요? 전공 있죠. 전공과 관련돼서 지금 거기 나와 있는데 일단 다에서는 무엇을 중심으로 통합해라. 실생활 중심의 경험으로 보한다. 통합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동그라미 1번이지. 모든 학생이 참여해야 돼요. 모든 학생이 참여한다. 그래서 보편적 학습설계와 그 다음에 무엇? 부분 참여의 원리라고 오른쪽에 제시가 되어 있죠. 그럼 그 다음에 학생의 언어, 운동, 인지, 정성 등의 제한된 능력이 학습 경영 폭과 깊이에 제한되지 않도록도 무엇을 적극 활용한다? 다양한 자료, 그 다음에 무엇? 보조, 공학기기에 적극 활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험도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을 때 어떤 공학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걸 이제 구체적으로 물어보죠.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 교수학습 방법 보십시오. 거기에 1번, 2번, 3번 한번 보실래요? 이게 초과정보다는 훨씬 잘 되어 있습니다. 기본이. 1번 봐봐. 지식, 사실, 개념의 밑줄. 자, 지식이나 사실 무엇? 개념을 지도할 땐 어떤 수업 모형입니까? 직접 교수, 개념학습, 탐구학습 모형 있습니까? 자, 여기서 어떤 게 시험에 잘 나왔습니까? 개념학습과 탐구학습. 물론 이겁니다. 초특에서는 직접 교수는 굉장히 잘 나오죠. 근데 사회과에서 직접 교수가 나오기보다는 직접 교수는 수학이나 국어나 실과에서 많이 나왔어요. 사회에서는요, 개념학습이나 탐구학습이 잘 나왔습니다. 개념학습 올해 나왔잖아요, 선생님도 올해. 국경일 상황모형 나왔죠. 그리고 소수자, 원형모형 나왔죠.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회적 행위 해석이나 행위 결정에 필요한 가치나 태도. 지금 가치 태도야. 가치 명료와 가치 분석 있습니까? 요것은 도덕과에서 잘 나옵니다. 근데 초등교육과정 사회과에서 가치 명료화 수업이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주로 어디서 나온다? 도덕입니다. 도덕과에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문제 상황에서 합리적 의사결정하는 과정. 자, 합리적 무엇? 의사결정. 그 다음에 다양한 무슨 상황? 문제 상황 맞습니까? 의사결정 학습, 논쟁 문제, 문제결 학습 있어요. 자, 여기서 초특에서 잘 나온 게 뭘까요? 의사결정 학습 잘 나왔죠. 그 다음에 문제결 나왔죠. 뭐 아직 안 나왔을까? 논쟁 문제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논쟁 문제 굉장히 중요해요. 초과정에서 공부했던 거 맞죠? 그럼 그러니까 초과정을 먼저 해놓으니까 이런 부분이 훨씬 쉽습니다. 그 다음에 나를 보면 자, 나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면 수업 기법과 전략이란 말이 있죠. 수업 기법과 전략. 사회는 용어를 선생님들 구분해야 돼요. 용어를. 뭐냐면 교수학습 방법 가 있습니까? 가. 분명히 왼쪽에 가에서는 기법이야 교수학습 모형이야. 왼쪽에 가에서는 교수학습 모형이었습니다. 근데 오른쪽은 지금 뭐야? 기법과 전략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럼 나의 삶 보십시오. 일상생활 기술 습득을 위해서 실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자 아주 중요하죠, 선생님들. 행동 수정 기법은 초특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행동 형성, 행동 연쇄 모델링 꼭 알아둬야 되겠죠. 지금 초과정과 같이 비교한다면 초과정에서는 모델링 굉장히 잘 물어보잖아요. 도덕에서 관계의 삶에서는 다른 사람의 관계 형성 유지, 타인과 함께하는 생활 맥락을 간접 조정하는 역할놀이, 모의, 극화학습, 협동, 그 다음에 무엇? 체험학습 있습니까? 자, 요번에 초등은 안 나왔고 중특. 중특 문제에서 뭐 나왔습니까? 중특에서. 역할놀이하고 역할 그게 차이점을 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전에 초특에 나왔던 게 올해 중특 문제야. 그럼 역할놀이와 역할 그게 차이가 뭐였죠? 대본의 유무였죠. 그러니까 두 가지 쓰라 그러면요. 두 가지를 써라. 1번 대본의 유무, 그 다음에 또 점점점 대본의 유무 그러지 말고 그렇지. 둘 다 상황은 뭐 할까? 제공되어 있죠. 그럼 상황이 있으면 대본이 제공되고 대본이 제공되지 않은 거
그럼 대본이 제공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역할 극이야. 제공되지 않은 것 역할 놀이죠. 대본이 제시되지 않았지. 그러니까 표현의 자율성 여부. 그래서 대본 제공 유무, 표현의 자율성 여부. 이 두 가지가 역할 극과 역할 놀이의 차이점입니다. 지도서를 쓴 사람들은요, 이 용어를 혼용해 버립니다. 근데 공부한 우리는 분명히 이걸 뭐야 돼? 나눠서 쌤 공부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초등보다 초특에서 뭐가 많이 나왔냐면 협동학습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자, 협동학습 쌤 중요하죠? 쌤, 우리 초등에서 직소1, 직소2, STAD, GI, 코어프로프 공부했죠? 초특에서는 초등은 아직 안 나왔지만 코어프 코어프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초특에서 직소2, STAD와 연관지었을 때 보상 방식 설명을 했잖아. 개인별 향상 점수에 따른 집단별 보상 쓰는 거 나왔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우리 복습하고 있습니다. 복습. 그 다음에 무슨 학습도 중요하다? 추체험학습, 감정이입입니다. 자, 그 다음 실민의 삶에서 제일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지역사회 중심교수 다음에 또 무엇? 현장. 체험학습 중요하죠? 그 다음에 또 시사, 신무다행, 봉사, 추체험학습. 얘들은 선생님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성 무엇? 시사성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화, 시사, 신문활용 다 지역성, 시사성이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관찰, 비교, 발표조사, 적용, 토의, 토론. 내용체계표의 기능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기술들이 내용 요사 쓴 과정 및 결과로서 익히게 하여서 탐구, 창의, 합리적 문제 해결, 반성, 정보 수집, 활용과 같은 능력을 기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자, 앞에 지금 네 가지 계속 반복되는 거 맞죠? 뭐? 사회과학적 탐구, 창의, 합리적 문제 해결, 반성적 사고, 그 다음에 정보 수집 및 활용. 그 다음, 다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말 있죠. 학습한 내용을 실제 생활에 경험하는 통합할수록 뭐 중심 통합이다. 주제 중심. 꼭 기억해. 주제 중심 통합. 지금 그 다음에 1번. 무엇과 무엇, 도덕하고 무엇, 사회교과 있습니까? 이걸 통합하더라. 자, 그 다음에 3번. 통합 수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뭐 할 수 있다? 탄력적 수업 시간 있습니까? 선생님, 근데 비교과하고도 뭐 할 수 있어요? 통합할 수 있죠. 그래서 뭐 나와 있습니까? 창체. 창체와 연계한 통합 수업 할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라에서는 뭐에 대한 설명입니까? 보편적 사회 과제 있습니까? 그것과 관련 지었을 때 이제 1번. 교수학습 목표는 모든 학생들이 경험하는 무슨 경험? 보편적 학습 경험 있습니까? 그 다음에 개별 특성 양식에 따른 차이로 특수한 학습 경험이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개별화 교육계획과 뭐 해야 된다? 연계해야 된다는 개별화 교육계획. 그 다음에 3번. 무엇과 연계해라? 가정과 지역사회와 연계를 통해서 학교 생활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장면에서 무엇? 활용할 수 있도록 하더라. 그 다음에 마에서는 교수학습 자료가 쓰면 되어 있습니까? 이 교수학습 자료 중에 가장 시험에 잘 나온 자료가 뭐였어? 일반화를 하기 위해서 직접 사용하고 있는 식사도구, 위생도구, 의복, 화폐 같은 무엇? 실물 자료 있습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실물 자료를 활용하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까? 식사, 위생, 의복, 그 다음에 무엇? 화폐. 요것도 알아두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더라? 화폐가 가장 시험에 잘 나오더라, 그 말이야. 그럼 이것은 학습에 뭘 위해서? 일반화라고 그랬죠? 그럼 그 다음에 사회현상을 폭넓게 뭐 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폭넓게 이해입니다. 이해하기 위해서 뭐 해라? 시청각 자료 활용 있습니까? 사진, 그림, 그래프, 모형, 멀티미디어, 시청각. 그럼 그 다음에 3번에서는 사회도덕적 인성이라고 있습니까? 도서 목록을 활용한다. 도서. 그러니까 실물 자료. 그 다음에 무엇? 시청각. 그 다음에 무엇? 도서. 그 다음에 관심, 흥미를 바탕으로 사회 문제를 자신의
현재의 삶과 연계하도록 무슨 자료? 시사자료. 그 다음에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의 자연, 문화, 직민 같은 무슨 자원? 지역사회 자원이라고 한단 말 있습니까? 지역사회 자원. 자, 그럼 이제 실물, 그 다음에 무엇? 시청가, 그 다음에 도서, 시사, 지역사회 자원 있습니까? 여기에서 총론에서 나오고 있어요. 총론에서. 총론에서. 교육청에서 할 일이 있죠. 교육청에서. 그럼 교육청에서 지역사회 내에 있는 이러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무엇을 만들어줘야 돼? 목록을 만들어서 제시하면 이제 담당하는 특선생들이 뭐 할까? 요거 해서 애들 데리고 뭐예요? 그래, 체험 갈 거 아니야. 그래서 총론에서 뭐 나왔어요? 지역사회 자원 목록 쓰라고 나왔잖아. 2년 전에. 자, 그 다음 넘겨보십시오, 이제. 넘겨서 6페이지. 모든 학생이 의미 있는 경험을 가져라. 그럼 뭐 나와야 돼, 선생님들? 보편적 학습별계, 그 다음에 부분 참여율이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뭘 이용한다? 학습 도구 및 보조 공학 기구 있습니까? 요거 앞에서 나왔던 거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뭐 해라? 보편적 학습설계 맞습니까? 근데 2번 봐, 2번. 독립적 수행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까? 얘는 무엇을 적용해라? 부분 참여의 원리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무엇을 사용해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학습 도구 및 무엇? 보조 공학 기기를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유의사항 읽어보시고 평가. 지금 사회는 평가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가로 1번 평가의 방향에 가 있습니까? 그럼 거기도 동그라미 1번 자율생활 역량, 2번 대인관계 역량, 3번 사회참여 역량 있습니까? 똑같은 말 계속 지금 뭐하고 있어요? 반복, 복습할 때 읽어보십시오. 자, 나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나에서. 나에서는 학생의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방식의 평가 방법을 적용하고 결과는 교수 학습 개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선생님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일단 2번 봐, 2번. 학생의 무엇과 연계해라. 실제 생활과 연계란 말 있습니까? 그 다음에 지식 및 정보의 획득 과정과 학습 경험의 활용 및 마지막 뭐였습니다? 실천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4번 꼭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높이기 위해서? 사회적 타당도예요. 그럼 사회적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라? 교사, 가족, 친구는 물론 학습 과제와 관련된 중요한 타인을 평가 자원으로 활용하여 평가한다. 이 부분 꼭 알고 있어야 돼. 무슨 타당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사회적 타당도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오른쪽 평가 방법에 가 있습니까? 가에서 1, 2, 3, 4 중에서 뭐가 굉장히 중요할까? 4번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4번을 보니까 초과정과 차이가 있죠. 초과정은 지식, 기능, 가치, 태도 있죠. 근데 기본의 4가 추가되어 있지. 그만큼 4번이 뭐 할까요? 중요한 거 맞습니까? 일단 가를 보시면 가, 지식, 기능, 가치, 태도의 측면을 실제 생활과 무엇? 실천이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번에 가정,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자연스러운 환경적 맥락 속에서 자신, 친구, 교사, 지역사회 인사 등의 다양한 평가 자원을 활용해서 평가를 실시한다. 이러므로써 무엇을 높일 수 있다? 사회적 타당도를 높일 수 있다. 꼭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지식. 지식은 무엇을 알아봅니까? 거기 보면. 사실 및 개념이란 말 있습니까? 지필이나 구두평가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생님, 초등은 사실, 개념, 일반화까지 있었잖아요. 얘는 사실 및 개념이야. 그 다음에 기능, 사회현상 해석, 적용이나 가치 문제의 명료화를 평가하기 위한 수행평가. 가치 태도, 지식 기능이 실제로 실천되는 과정 속에서 의식, 신념, 태도 등을 관찰, 면담. 자, 관찰, 면담 평가 중요해요. 관찰, 면담.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의
동그라미 1번, 2번, 3번에 평가 방법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나의 삶 봐봐. 나의 삶. 나의 삶은 독립적인 생활 습관의 형성, 자아 존중감, 자기결정 및 장애 옹호 능력 있죠. 이걸 중점을 두고 자 행동 누가 기록, 면접, 자기평가, 동료평가, 수행, 포트폴리오 있습니까? 그러니까 명칭을 쓰라고 합니다. 그럴 때 동료평가라든가 자기 또는 포트폴리오 면접법 있죠? 중요해요. 요번에 선생님들 초특 기본교육 과정에서 평가 방법 쓰는 거 면담법도 그 장점 물어보고 나왔고 포트폴리오도 나왔고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과정 중심 평가를 강조하기 때문에 굉장히 평가 쪽이 시험이 많이 나옵니다. 평가 방법 명칭 쓰는 거. 그 다음에 관계의 삶 보십시오. 사회적 능력, 사회 도덕적 인성 함양하기 위해서 관찰, 면접. 그 다음에 시민의 삶. 시민으로서의 가지는 권리의 향유, 공간적 관점에서 사회 이해, 역사 문화적 소양에 대한 평가. 그래서 거기 보면 지필 구두 쭉 있는데 포트폴리오 평가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포트폴리오 이런 명칭 쓰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다. 다에서는 이건 1차, 2차, 초과정, 특과정 가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성평가하고 뭐하고? 총괄평가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선생님, 형성평가는 규준지향평가입니까? 준거지향평가입니까? 그렇지. 준거지향평가야, 준거. 준거는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목표지향이야, 목표. 그러니까 이것은 상대평가입니까? 절대평가입니까? 절대평가죠. 그러니까 형성평가는 선생님들 교수학습 목표의 도달 정도를 뭐해? 확인해보는 거 맞습니까? 거기 보실래요? 형성평가는 교수학습이 진행되는 무엇? 과정의 매출. 그러면 총괄평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1년에 교수학습 활동을 뭐하고? 마치고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이제 수업 과정상에 따라서 수업 중이냐 수업 후냐 그 말이야. 그럼 형성평가는 성적 산출입니까? 아니죠. 그것보다는 수행 수준과 교사의 수업 보완 방향 등에 대한 피드백의 주안점을 주고 전체적인 교사학습 과정의 안내 자료다. 꼭 알아두십시오. 형성평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총괄평가는 교수 목표의 달성과 성취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더라. 그리고 유의사항 읽어보시고. 자, 그럼 이제 어디 가냐면 2페이지를 가십시오. 이제 2페이지. 이제 지금까지 선생님들 공부한 것을 우리 어서 봐줘야 돼. 성취 기준에 이제 서로 접목해야 되겠죠. 그럼 사회과는 지금까지 선생님들 문제 나오면 대부분 문제가 무엇으로 많이 물어봤냐면 교수학습 무엇? 모형 있죠? 그걸로 많이 물어봤거든. 그러면 성취 기준을 공부할 때 각각의 성취 기준에 어떠한 교수학습 모형들이 적용되고 있는가 있잖아요. 그걸 중심으로 공부를 하면 충분합니다. 자, 그럼 볼까요? 이제 나의 삶 있습니까? 나의 삶 보면 선생님 가에 뭐 하나 있죠? 자율성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그럼 자율성에서는 일단은 내용 요소로서 뭘 강조합니까? 기본적 자조 기술을 강조하는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본 교육 과정에서 문제 보면 뭐 자조 기술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이라고 막 나오잖아요. 그럼 자조 기술이라는 거 그 용변 처리, 청결, 식생활 형성, 의복 선택, 옷차림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럼 나의 선택이라는 건 뭐죠? 이걸 스스로 선택하는 필요성을 알고 선택하는 경험이 있습니까? 요걸 가르칠 때 중요한 거 나와있잖아. 무엇을 적용해라? 행동, 수정, 기법을 적용한 말 있습니까? 그러니까 특학에서 행동, 수정, 기법과 연관된 걸 공부해줘야 되겠죠? 예를 들면 선생님들 행동, 수정, 기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그 초특에 나온 문제 보면 뭐 프리메가 원리라든가 나온 적 있어요? 없어요? 있었죠? 그 다음에 관계의 삶 보십시오. 관계의 삶. 여기서는 지금 무엇을 강조합니까? 일단은 예의 바른 생활 맞죠? 그래서 예절.
예절과 관련지 나와 있잖아. 사회 공동체로서 지금 타인을 뭐하더라? 존중한다 라고 있습니까? 인간관계를 맺으며 사람들에 필요한 중요한 덕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러한 것들을 쓰면 가르칠 때 주로 어떤 걸 통해 가르칩니까? 다섯 번째 역할놀이나 또는 무엇? 극화학습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역할놀이, 극화학습. 자, 그 다음에 3페이지 가십시오. 우리 교수학습에 초점을 두면 돼요. 3페이지에 나의 사회적 능력 읽어보시고 가로사문에 시민의 삶이라고 있습니까? 여기에 선생님들 중요한 말 나와요. 시민의 삶. 시민의 삶과 관련지어서 가의 공간과 삶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공간과 삶과 관련지었을 때 네 번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 번째, 일단 화폐의 가치와 이용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용 주소가 두 개야. 첫 번째 줄에 고장의 모습과 생활이 있고 세 번째 줄에 화폐의 가치와 이용. 굉장히 중요해. 그럼 화폐의 가치와 이용에서는 화폐의 가치를 알고 지식 기능을 익히고 실제 뭐라고 했습니까? 물건을 구입하는 경험을 통해 화폐를 소중히 다뤄라. 그러니까 선생님들 무슨 교수가 굉장히 중요하다. 지역사회 중심 교수 굉장히 중요하죠.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그 다음에 역사, 문화, 소양 있습니까? 역사, 문화, 소양 보십시오. 여기서는 선생님들 무엇을 보는 게 중요하냐면 역사, 문화의 소양의 지금 내용 요소는 가족의 문화생활입니다. 다섯 번째 보십시오. 가족과 가족의 화목과 통합될 수 있도록 무슨 교과 통합수? 미술 교과 통합수 꼭 알아둬야 돼. 기존 임용고사의 선생님들 체육과 통합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술과 뭐 할 수 있다? 통합 수업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다에 민주주의 가치라고 있습니까? 이 민주주의 가치를 공부합니다. 여기에서는 뭘 공부하냐면 일곱 번째 줄 협동학습이나 또는 무엇? 역할놀이 있습니까? 이런 학습을 적용한다. 결국은 D에 교수학습 방향에 제시된 교수학습 모형이나 수업 기법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지금 뭐에 적용되고 있는 걸 보는 거 맞죠? 그 다음에 5, 6학년 나의 삶. 여기서는 뭘 공부할까요? 기본적 자조가 3사람 이건 뭐야? 일상적 자조기술이 있습니까? 두 번째 줄. 청결한 신체와 신변 처리를 바탕으로 용모 유지, 적절한 옷차림, 바른 식습관, 자조기술을 익혀라. 거기에 또 중요한 말 나와있네. 두 번째 줄 보십시오. 밑에. 가족의 경제생활은 물론 무엇과 연계해라. 실과 교과하고 뭐 할 수 있다? 연계란 말 있습니까? 자, 좀 전에는 미술이었죠. 좀 전에 이제 뭐야? 실과와 연계한다는 거 꼭 알아둬야 돼. 연계 교과들. 그 다음 넘기십시오. 관계의 삶의 가에서 사회도덕적 인성 있죠. 인성. 그럼 사회도덕적 인성과 관련지어서는 다섯 번째 줄. 역할놀이나 또는 무엇? 극화학습. 학생 참여 수업 형태. 또는 가치학습 모형을 적용할 수 있더라. 그래서 가치 명료나 가치 분석인데 주로 애들은 어디서 나온다? 도덕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 이거잖아. 기본 사회는 도덕이 통합되어 있으니까 지금 도덕에서 잘 나오는 모형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 연계돼가지고. 그 다음 사회적 능력. 자, 그 다음 또 가로수 한 번에 시민의 삶 나와있죠. 거기도 공간과 삶이라고 지금 제시가 되어 있고 밑에 저는 수업 모형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나의 오른쪽 역사, 문화, 소양 있습니까? 네. 자, 거기에 우리 초과정 공부했을 때 초과정 선생님들 지역사란 말이 있었죠. 네. 그 다음에 인물사, 그 다음에 문화사란 말 기억나시죠? 그럼 기본 교육과정은 뭐라고 했냐면요. 두 번째 줄 보십시오. 생활 속 전통문화에서는 우리의 의식주 명절 등의 뭐 중심으로 생활사를 중심으로 전통 문화를 창달하고 있어요? 없어요? 뭐다? 생활사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 부분도 수업할 때 네 번째 조사나 또는 무슨 학습? 현장, 체험학습이나 또는 전통 문화 보존, 문화재 보호 등의
동사학습 활동이라고 되어 있죠. 적용할 수 있더라. 그 다음에 다의 민주주의 가치. 민주주의 가치를 보시면 이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수업명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성취기 좀 바로 위에 보십시오. 가치 태도 형성이나 합리적 의사결정을 학습 모형 또는 지역사회 중심 교수, 그 다음에 무엇? 시사학습 방법 등 학생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을 적용해 본다라고 되어 있죠. 자, 선생님, 그러면 이겁니다. 사회는 기본의 사회나 초과적의 사회나 큰 차이는 없어요. 시험 문제 나오면 거의 풀 수가 있습니다. 초과정으로도. 근데 초과정에 무엇은 안 나와 있을까? 지역사회 중심 교수에 대한 설명은 초과정에 자세히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사회 중심 교수는 초과정이 없고 어디만 나와 있어요? 기본에만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기본에서 그게 강조하기 때문에 그게 시험에 가장 뭐할까? 잘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한 것을 선생님들이 정리를 해야 돼, 정리를. 어디다 정리하냐면 이 페이지에 내용 체계표를 보십시오. 이 페이지에 선생님 내용 체계표에 나의 삶 자율성 있습니까? 선생님 자율성 파트 있죠? 그리고 3, 4학년의 기본적 자조기술 나의 선택이라고 있습니까? 거기다가 방금 전에 봤던 기법이나 전략이나 모형의 명칭을 딱 적어놓으면 돼요. 즉, 기본적 자조기술 나의 선택, 기본적 자조기술은 뭐라고 적으면 될까요? 행동 수정기법. 여기서는 특히나 뭐가 중요하다? 행동 수정기법이 중요하더라. 그 다음에 관계의 삶에 사회도덕적 인성이 있습니까? 거기도 성실, 예절, 준법, 배려, 나눔의 태도를 갖고 실천이란 말 있어요. 다 초과적이 나누는 거 맞죠? 거기서 지금 우리는 예의 바른 생활이니까 특히 뭘 강조하고 있을까? 예절 맞죠? 그럼 이런 예의 바른 생활을 지도할 때는 무슨 학습? 역할놀이, 극화학습. 그 다음에 사회적 능력과 관련 지어서 이제 가족의 화목, 친구와의 무엇? 우정 있습니까? 사실 얘네들은 도덕과에서 훨씬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의 삶 나와있죠. 공간과 삶. 거기에는 선생님들 지금 고장의 모습과 생활, 화폐의 가치와 이용 있습니까? 뭐 중요했습니까? 화폐의 가치와 이용 중요했죠. 이건 무슨 학습? 지역사회 중심 교수 또는 현장 체험 학습. 이렇게 적어놓으면 되잖아. 선생님, 그 다음에 역사, 문화, 소양. 가족의 문화 생활 있죠. 선생님, 가족의 문화생활은 무엇과 연계해라? 미술. 이건 미술과 연계하는 게 중요했잖아요. 그 다음에 민주주의의 가치, 생활 속 사회현상, 그 다음에 생활 속 질서와 규칙, 이런 것들은 무슨 수업, 협동학습, 역할, 놀이,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고. 선생님, 그 다음에 5, 6학년, 나의 삶, 일상적 자조, 생활 속의 선택의 결정이 있습니까? 그럼 이런 일상적 자조, 생활 속의 이런 선택, 여기 부분들은 자 어떤 교과? 무슨 교과가 연계되라? 실과, 그렇지. 실과라고 정해야 돼. 실과하고 연계할 수 있더라. 그 다음에 지금 관계의 삶에서 지금 사회도덕적 인성 나와 있죠. 사회도덕적 인성. 노력하는 생활, 생활 속에 예의범절 있습니까? 선생님, 이런 것들은 무슨 학습이 효과적이라고 그랬습니까? 역할놀이 또는 극화학습. 또는 가치학습 모형. 선생님, 공부하다 보면 좀 화가 나죠. 왜 그러냐면 극화학습을 이렇게 나눴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역할놀이 따로 또는 무엇? 극화학습 따로 뭐 되어 있고 종합적으로 짬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능력 있습니까? 사회적 능력 있죠? 거기에 뭐 이웃 간의 정, 친구 간의 형성, 유지. 이건 그냥 뭐 학생 참여 수업을 해봐라. 그렇게 지금 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민의 삶, 공간과 삶, 지역의 자연환경, 지역사회 생활, 가족의 무슨 생활, 경제 생활 있습니까? 이런 거 다 지역사회 중심 교수 연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수업 모형에 대한 설명은 3, 4가 더 많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역사 문화적 소양 있습니까?
생활 속 전통 지역의 문화활동, 조사학습, 현장체험학습, 또는 봉사학습활동. 그 다음에 민주주의 가치야, 가치. 가치. 그러면 사회기관, 생활 속의 문제 해결, 규범, 나라사랑. 이건 무슨 학습 모형? 합리적 의사결정. 의사결정 모형. 또는 지역사회 중심교수. 지역사회 중심교수. 그 다음에 시사학습 방법. 시사학습 방법. 또는 가치와 태도 형성을 위한 학습 모형. 가치와 태도 형성을 위한 학습 모형. 자, 그럼 이러한 여러 가지 선생님들 교수 학습이나 기법, 전략을 활용해서 옆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능 있어요, 없어요? 그러한 기능들을 뭐하자? 길러주자라고 했죠. 근데 이러한 기능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개의 능력을 길러줘야 돼? 세 개? 네 가지 아니었습니까? 한 네 가지 같은데 세 가지였나? 사회과학적 탐구, 창의 합리적 문제 해결, 반성적 사고, 정보 수집 및 활용했잖아요. 그걸 선생님들 내용책에다 딱 적어놓으면 짤막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기본교육과정 사회 아시겠습니까? 그럼 할 일이 있어요, 이제. 그럼 이제 그거하고 초과정하고 비교해봐야 돼. 요 유의문 하나 더 있죠? 이게 뭐냐면 초과정하고 제가 기본교육과정을 선생님 비교한 겁니다. 요거 선생님들 지금 해놓지 않으면 이거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해놔야 돼. 일단은 기본교육과정, 초과정을 선생님 하다 보면 제일 먼저 혼란스러운 게 역량이죠. 그래서 제가 그 유인물을 보시면 그 유인물에 왼쪽에 기본교육과정 1 성격, 2 목표라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오른쪽에 뭐가 있죠? 초등교육과정의 무엇? 성격과 목표라고 선생님 제시가 되어 있죠. 그럼 먼저 여기서 무엇을 비교해 봐야 되냐면 역량을 비교해 봐야 되잖아요. 그럼 왼쪽에 기본교육과정의 역량에 뭐가 있습니까? 그걸 딱 선생님 다시 체크해. 자율생활 역량, 그 다음에 대인관계 역량, 그 다음에 사회 참여 역량이라고 있잖아요. 그걸 딱 보면서 자, 초과정의 역량은 뭐가 있습니까? 바로 그 옆에 창의적 사고력, 그 다음에 비판적 사고력,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및 의사 결정력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의사소통 및 협업 능력, 그 다음에 정보 활용 능력이라고 나와 있죠. 분명히 선생님들 역량의 차이가 분명히 있죠. 자, 그 다음에 왼쪽에 기본교육과정의 목표, 지금 교과 목표가 있고 학교별 목표가 있죠. 근데 기본교육과정은 선생님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역량과 목표와 영역을 뭐 할 수 있어요? 같이 묶을 수 있죠. 그래서 가 교과 목표에 가로 1번 기본 생활 습관을 형성하고 자기 결정, 자기 옹호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자율적으로 관리해가는 무슨 역량? 그렇죠. 자율 생활 역량. 그럼 이제 그것이 나의 학교급별 목표 있습니까? 가로 1번과 연결되는 거 맞습니까? 자조 기술을 형성하고 자기 결정하는 생활 습관 맞죠? 그럼 거기다 이제 뭐라고 돼? 이게 나의 삶이라고 적어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교과 목표에서 가로 2번 사회 도덕적 인성 개발, 상황에 적합한 행동을 하며 다양한 관계를 형성 발전시켜 나가는 무슨 역량? 대인 관계. 그럼 그 학교급별 목표에서 어디로? 가로 2번 주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는 태도와 자세. 무슨 삶이 된다? 관계의 삶이 되겠죠. 그 다음 다시 교과 목표의 가로 3번 사회현상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사회문화적 경험과 주체적 경제활동을 통해 무슨 의식? 공동체의식, 역사 문화적 소양을 갖추어서 능동적 사회 구성으로서의 삶을 실천하는 사회 참여야, 사회 참여. 그럼 그것은 학교별 목표에 어디로 간다? 가로 3번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주변의 사회 현상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역사회 활동에 뭐하더라? 참여한다. 무슨 삶이 되죠? 그렇죠. 시민의 삶이 된다. 자, 역량, 내용, 체계. 그럼 이제 초등사회까지도 뭐 봐야 돼? 목표를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본의 사회과에서 목표는요. 역량과 내용, 영역별로 지금 된 거 맞죠? 그럼 옆에 초등사회과에 목표 있습니까? 자, 목표의 선생님들 일단 맨 첫 줄에 민주시민의 무엇? 자질이라고 되어 있잖아. 민주시민의 자질. 그리고 네 번째, 개인의 발전은 물론 사회국가 인류 발전에 무엇? 기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세부 목표라고 되어 있어요. 네. 있죠? 세부 목표. 그럼 초등교육과정에 나온 목표를, 이 세부 목표를 우리가 또 세부나 해봐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선생님 묶어봐야지 이제. 가나 다라 마 바 이렇게 묶을 수 있죠. 가, 나, 다라 이걸 묶어서 초과정에서 뭐라고 하면 돼요? 지식. 그 다음에 마는 뭐라고 하면 될까요? 기능. 그 다음에 바는요? 가치, 태도. 이렇게 초과정에서는 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가는 지금 사회의 현상과 특성, 지리,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대우와 관련지어 이해한다. 지금 관련이란 건 뭐야? 통합이야, 통합. 그리고 나는 뭐죠? 집회공간의 자연환경, 인문환경에 대한 이해를 통해 지역에 따른 인간생활의 무엇? 다양성. 지역, 국가, 세계 수준의 지리 문제의 쟁점에 관심. 이건 뭘까? 지리. 다는요? 역사적 전통과 문화의 특수성. 민족사회의 발전을 체계적으로 이해. 이게 뭐가 될까? 역사. 라는 기본적 지식,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본 원리를 중심으로 이해하고 현대사회의 성격, 민주적 사회생활을 위해 해결될 여러 가지 문제 파악. 이게 뭐가 된다? 일반사회가 되겠죠. 일반사회. 자, 그리고 초과정에서 마가 굉장히 중요한 거 맞습니까? 마. 그럼 마와 관련지어 선생님들 우리가 애들에게 길러줘야 될 기능력은 뭐가 있습니까? 정보, 획득, 분석, 조직, 활용 능력 맞습니까? 정보, 획득, 조직, 활용 능력이야. 그 다음에 또 무엇? 탐구 능력, 의사결정, 사회, 참여력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자, 우리 이것과 대비해서, 이 기능과 대비해서 오른쪽 기본 교육 과정에서 무엇을 하나 적어놔야 될까? 기능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능력이라고 할 수도 있었죠. 기본교육에서 키나슨 강조하고 있는 기능 네 가지를 적어놓고 한번 비교해 봐야 되겠죠. 기본에서 강조하는 기능 네 가지가 뭐가 있었습니까? 1번에 무엇? 반성적 사고. 2번 사회과학적 탐구. 3번 창의적 합리적인 문제 해결. 4번 정보 수집 및 활용 능력. 이것은 기본 교육 과정에서 뭐예요? 강조하고 있는 거 맞죠? 초과정 기능 능력, 기본 기능 능력 같이 비교해 보십시오. 그 다음 바에 개인과 사회생활을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민주국가 발전과 세계의 발전에 적극 이바지하는 태도. 이건 같이 태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성격, 목표 비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페이지 보십시오. 이 페이지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싶었냐면 제가 초등이든 초특이든 평가에서는 뭘 잘 물어보냐면 평가 영역, 평가 내용을 잘 물어봅니다. 그럼 먼저 왼쪽에 기본 교육 과정에서 가로 2번에 평가 방법이 있습니까? 평가 방법에서 어디를 딱 네모하냐면 1, 2, 3, 4를 딱 네모하십시오. 1, 2, 3, 4를 크게 딱 네모해보란 말이에요. 그럼 이 1, 2, 3, 4를 네모한 걸 오른쪽 초과정 있습니까? 초과정에서 반가로 1번 평가의 원칙 있죠? 평가의 원칙에서 6, 7, 8. 6, 7, 8을 딱 보고 두 개를 한번 같이 봐야 돼. 그럼 선생님들 두 개가 분명히 비교가 돼야 안 돼요? 비교가 되잖아요. 어차피 둘 다 평가니까 둘 다 무엇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까? 지식,
기능, 가치도 맞습니까? 그러면 기본 교육 과정에서의 지식, 무엇을 확인하기 위해서 탐구 과정을 거쳐서 생성된 무엇, 사실 및 개념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필이나 구두평가를 실시한다라고 있습니까? 여기서 선생님들 사실 및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념까지밖에 안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념 학습이 잘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초과정과 초과정. 초과정은 6번에 사실 플러스 뭐야? 기본 개념 및 원리 일반화 있습니까? 그러니까 개념 학습도 물어보지만 원리 일반화니까 뭐야 선생님들? 초과정에서는 탐 구학습을 많이 물어보겠죠. 다시 왼쪽에 기능 특과정 사회현상 해석 적용 가치문제 명료화를 평가하기 위한 수행평가 초과정 보십시오. 기능 어떤 기능을 강조합니까? 정보 획득 활용 기능, 탐구 기능, 의사결정 기능, 비판적 사고, 집단 참여 기능 있습니까? 초과정에 제시되는 기능 중에서요. 2009에는 없고 2015에만 들어있는 게 있습니다. 비판적 사고 기능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가치태도 특과정 지식과 기능이 실제로 실천되는 과정에서 학생이 갖는 의식, 신념, 태도 등을 관찰, 면담,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해라. 초과정은 뭐라고 했습니까? 국가 사회적 요구와 개인적 요구에 비추어 바람직한 가치 기다의 무엇? 합리적 가치의 내면화의 정도. 그러니까 바람직한 가치냐? 합리적인 가치냐? 그리고 맨 마지막 친사회적인 행동 뭐하는 거? 실천. 자, 끝났는데 특과정에 뭐가 있더라? 4번 있죠? 4번 굉장히 중요해. 4번. 4번 보니까 가정,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자연스러운 환경적 맥락 속에서 가족, 친구, 교사, 지역사회 인사 등 다양한 평가 자원을 뭐해라? 활용해라. 요 동그라미 4번은 위에 있는 무엇과 같이 연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평가 방향의 나에서 동그라미 4번. 무엇을 높이기 위해서? 사회적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맞죠? 사회적 타당도. 그래서 교사, 가족, 친구는 물론 중요한 타인을 평가 자원으로 뭐 할 수 있다? 활용하여 평가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다시 특과정의 2번 평가 방법에 나에 보면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있습니까? 1번의 두 번째 줄을 보면 누가 기록, 면접, 자기평가, 동료, 수행평가, 포트폴리오 있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을 보십시오. 2번 행동관찰, 면접, 수행평가 있습니까? 또는 동그라미 3번에 뭐가 있냐면 지필, 구두, 수행평가, 포트폴리오 나와 있죠. 이런 걸 영역별로 구분해놨잖아요. 그럼 오른쪽 초과정도 평가의 방법 보십시오. 면접, 토론, 논술, 관찰, 활동, 보고서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포트폴리오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없다? 활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굳이 구분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구분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런 방법들을 많이 뭐하고 있다? 활용하고 있더라 그 말이야. 그러면 이제 명칭을 쓰는 거잖아요. 명칭. 명칭도 확실한 걸 물어보잖아. 그래서 의외로 포트폴리오를 많이 물어봤었습니다. 과정 중심 평가기 때문에 그것을 보자 그 말입니다. 자, 평가에서는 이렇게 비교하면 돼요. 그 다음에 3페이지 보실래요? 3페이지에서는 그러니까 평가는 선생님들 분명히 3개의 영역과 4개의 영역이 차이가 있었죠. 지금 3페이지는 무슨 비교가 있다 이걸 암기하자는 게 아니라 각각의 어떠한 교수학습 모형들을 강조하고 있는가 그걸 한번 선생님들 살펴보는 것들입니다. 자, 거기 왼쪽 기본교육과정 보십시오. 기본교육과정의 교수방법의 가의 동그라미 1번, 2번, 3번. 1번은 뭐죠? 사실, 개념 나와있죠? 2번은요? 사회상황 해석, 행위, 결정에 필요한 가치나 태도. 3번은 합리적 의사결정. 여기에 따라 직접 개념 탐구, 가치 명료와 가치 분석. 그 다음 3번에서 의사결정, 논쟁, 문제 해결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나에서 기법으로서 나의 삶에는 뭐가 있습니까? 행동, 형성, 연쇄, 모델링. 관계의 삶은요?
역할, 모의, 극화협통, 초체험. 시민의 삶은요. 지역사회 중심, 현장 체험, 조사, 시사, 신문활용, 봉사, 초체험 있습니까? 자, 영역별로 구분되어 있죠. 그럼 그 옆에 초과정 보십시오. 초과정에서는 이게, 자, 5번에 무슨 학습? 협동학습 중요했죠. 초과정은 협동학습을 자세히 설명해 놨죠. 협동학습을 통해서 무엇을 길러주다? 무엇을? 책무성, 참여의식, 타인 존중, 배려, 정의, 협업 능력 있습니까? 그 다음에 6번 보십시오. 질문, 조사, 토의, 토론, 논술, 관찰, 면담, 현장 견학, 체험, 실험, 역할놀이, 시뮬레이션 게임, 모의 재판, 모의 국회, 사회 참여, 사료, 역할놀이, 제작, 추체험 학습 등 다양한 방법을 내용, 성격에 비춰 적절히 활용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차이가 있으면 이거 해요. 초과정은 이게 지금 기본 교육 과정이 한 템포 늦은지 아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초과정이 개정됐죠? 그리고 또 개정됐지? 그러면 이제 개정 전에 게 뭘까요? 기본이야. 즉, 초과정도 2009까지는 어떻게 했냐면요. 교수학습 방법에서 무슨 무슨 영역은 이런 걸 하라고 나와 있어. 근데 2015에서는요. 교수학습 방향, 방법에서는 이런 걸 활용이라고만 나와 있고 구체적으로 어디 나와 있을까? 성취 기준 있잖아. 성취 기준 밑에 교수 방법 유의사항 나와 있죠. 평가 방법 유의사항 나와 있잖아. 거기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지금 여러 가지를 상황에 따라 뭐 해라? 활용해라 쓰면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초과정에서 8번 같은 경우 보시면 시사자료하고 뭐하고 지역사회 자료를 활용한단 말 있습니까? 선생님, 그리고 10번.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라고 있어요? 없어요? 지도, 도표, 영화, 통계, 사료, 신문, 방송, 기록, 디지털, 여행기라고 있습니까? 자, 다양한 교수학 자료 맞죠? 그럼 옆에다가 선생님들 특과정 하나 적어놓을 필요가 있죠? 특과정에서 선생님들 우리 교수학습 자료 하면 몇 가지? 5가지. 한번 적어놓으십시오. 왼쪽에다가. 특과정에서 말하는 교수학습 자료 첫 번째 뭐해라? 실물자료. 실물자료. 뭐 식사도구, 위생도구, 화폐, 의복 중요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자료? 시청각 자료. 시청각 자료. 세 번째 도서자료. 네 번째 시사자료. 다섯 번째 지역사회 자원. 지역사회 자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특과정이 훨씬 더 이게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얘들의 특징에 맞게 그만큼 이걸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봐라 했으면 그 말이야. 그럼 지금 이런 자료를 나눴을 때 예를 들면 이거야. 사회현상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갖도록 하기 위한 자료. 무슨 자료? 시사 자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한 번씩 같이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자료는 기본교육과정, 초과정을 다 공부한 다음에 간섭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번 비교해 보는 거예요. 수업은 다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초과정하고 기본하고 또 뭐하고? 비교 있죠? 비교하고. 그리고 또 뭐 해봐야 될까?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기출문제 풀어봐야죠. 여기는 기본교육과정 자체의 문제 있어요? 없어요? 자체의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그래서 초특 기출문제집이 초등 기출보다 더 두꺼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초등 기출문제 그대로 놓고 거기다가 제가 뭘 넣었을까요? 기본교육과정 기출문제 있죠? 그걸 집어넣기 때문에 더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건 다음 주에 같이 풀겠습니다. 자, 오늘 기본교육과정 사회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